SOS 내 모발을 구해줘. 탈모를 오랫동안 연구해오신 홍성재 박사님께 탈모의 궁금증을 풀어보겠습니다. 미녹시딜이 효과가 없는 이유는 왜일까요? 바르는 미녹시딜은 말초 혈관을 확장하여 피부의 혈류량을 증가시켜 모발에 영양분을 공급하여 탈모를 치료합니다. 최근 연구에서는 미녹시딜이 두피 혈관 생성과 모근 세포를 활성화시키고 DHT를 억제한다는 사실이 밝혀져 그 효과에 대해 신빙성을 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녹시딜이 효과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첫 번째, 황산 전달 효소 때문입니다. 미녹시딜은 모낭에서 황산 전달 효소에 의해 미녹시딜 설페이트로 대사되어 세포 내 칼슘 농도를 낮춰서 모발 성장에 도움을 주는 표피 성장 인자가 억제되는 것을 방지합니다. 만약 세포 내 칼슘이 증가하게 되면 표피 성장 인자 활동이 감소되어 모발이 잘 자라지 못하게 됩니다. 미녹시딜이 효과가 없는 이유는 두피의 황산 전달 효소 수치 때문입니다. 모낭세포로 들어온 미녹시딜은 황산 전달 효소에 의해 황산 미녹시딜로 바뀌어야 작용을 하는데요. 사람마다 두피의 이 효소 수치가 다릅니다. 만약에 황산 전달 효소 수치가 낮은 사람은 미녹시딜을 발라도 효과가 떨어질 가능성이 높고 반대로 높은 사람은 발모 효과가 좋습니다. 둘째, 부작용 때문입니다. 미녹시딜 용액의 부작용 중에 하나가 많이 나타나지는 않지만 각질이나 가려움, 홍반, 부종 등을 동반한 접촉성 피부염입니다. 부작용이 생기는 이유는 미녹시딜 성분 자체가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이 미녹시딜을 녹이는 용매인 프로필렌 글리콜 때문입니다. 프로필렌 글리콜은 색소, 정유, 수지를 녹여 다시 물에 혼합하는 용매로 이용되며 물에 잘 녹지 않는 물질의 주사용 용제로서 이용되는데 피부염을 유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근 이런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부틸렌 글리콜, 폴리솔페이트 또는 글리세롤 같은 용매로 이용하는 제품도 출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제재를 혼합한 제품도 접촉성 피부염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미녹시딜 국소치료가 불가능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 대체제로 쿠퍼펩타이드나 비타민C가 이용됩니다.